포항에 위치한 한 대학교. 하고 있습니다. 이곳에선 획기적인 당뇨 진단 시스템을 연구 중입니다. 대한 당뇨병 학회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명이 당뇨 환자. 연구진은 손쉬운 진단법을 고민했습니다. 바로 스마트 콘택트 렌즈였죠. 예,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질병의 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눈은 간, 심장, 폐, 뇌라든지 이런 여러 인체 장기랑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그 질병에 반영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눈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스마트 콘택트 렌즈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. 최근에는 이런 아큘라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시즈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콘택트 렌즈에 그 화소를 패트닝하게 되면 눈앞에 약 1m 앞에 이런 상이 맺히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기술을 적용을 해서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데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는 기존에 개발된 혈당 측정 렌즈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?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구글에서 최근에 그 구글 렌즈를 개발해가지고 눈물 속에 있는 당의 농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실시간 당뇨 진단이 되지 않는 그런 콘택트 렌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먼저 혈액 속에 있는 당의 농도가 높아지고 이후에 한 30분이 경과된 시점에 바디 플루이드, 체액에 이제 당의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구글 렌즈는 실시간 당뇨 진단이 안 되지만 저희가 개발한 빛을 이용한 당뇨 진단 시스템은 실시간 당뇨 진단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세계 최초로 실시간 진단은 물론 치료까지 가능한 스마트 렌즈. 그 제작 과정을 살펴봤습니다. 연구진의 콘택트 렌즈는 시판되는 렌즈와 동일한 소재로 만들어집니다. 하이드로젤을 자외선에 10분간 노출시키면 렌즈가 완성되죠.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? 렌즈 속에 초소형 LED와 광 검출기가 장착됐다는 점이죠.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눈꺼풀에 있는 혈관. LED가 혈관에 빛을 비추면 광 검출기가 혈관에서 반사된 빛을 측정. 빛의 차이를 계산해 혈당 수치가 나타나죠. 분석 결과에 따라 눈에 약물을 전달. 진단과 동시에 치료도 가능합니다.